하늘은 맑았지만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분 하루였습니다. 내일도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. 내일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. 심한 곳은 일교차가 20도까지 나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쾌청한 봄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건조함이 더 심해지겠는데요.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3도, 부산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, 대전 19도,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. 다음 주도 내내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